안녕하세요.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입니다. 작곡가 이예림입니다. 작곡가 고윤기라고 합니다. 이성민입니다. 작곡가 박민기입니다. 이름은 박채희이고 한찬진입니다. 서울음악제가 올해 56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서울음악제는 이제 반세기를 넘어서 우리의 근대사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란 언어를 초월하여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라고 생각하기에 이 서울음악제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음악적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뜻깊고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 서울음악제에 입상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자는 취지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당선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올해 휴학을 하고 학교에서 쓰던 실기곡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의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단 먼저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되게 낯설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재밌게 현대음악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세종문화 일반 체인볼에서 연주되고 또 10월 25일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곡가 각자의 개성과 감정을 담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음악제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현대음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21세기 장작음악계가 짊어져갈 작품들이 어떤 것인지 마음껏 감상하시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한층 확고하게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종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